안녕하세요. 잔나간판 유저 멍그론입니다. 네, 오늘은 회오리 강의를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풀타임 회오리라는 게뭐 가위바위보 하는 것처럼 좀 확률적인 게 많이 있으니까 이론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저는 이제 버릇처럼 사용을 하니까 만판 정도 했으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쌓여서 좀 맞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분석을 좀 해보니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자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각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1레벨부터 그러면 어떻게 회오리를 쓰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1레벨에 회오리를 배우면은 아래팀일 경우에는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회오리를 깔고 이 부치부터 시야 확인을 해줘요. 그 다음에 쿨타임이 되면은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부치, 이러면은 보통 한세판 중에 한 번은 맞거든요. 근데 안 맞더라도 풀타임 별 때마다 써줘도 두세 번째에 맞기도 해요. 마나 소모도 거의 없기 때문에 리시해줄 때까지 계속 쏘면은 이게 은근히 20번, 40번씩 걸수 있고 맞음팔도 돌릴 수 있어서. 근데 1레벨에 회오리를 안 배우시는 분들은 그 틀린 거는 아니고요. 그냥 W 배워서 안전하게 1인분 할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회오리를 배울 경우에는 그 아예 못 맞추는 경우에는 0인분이지만 이제 회오리 차징을 하면 할수록 잘 칠수록 1.5인분 이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더 재밌어가지고 저는 1레벨 회오리를 거의 고정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위쪽 팀일 때는 거꾸로 하면 되겠죠? 가운데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시부터 이게 1번, 그 다음에 용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기 부시 아니면 이 아래쪽, 저는 부시로 보통 하는데 여기 쏘고 보통 한 두세 번에 한 번은, 두세 판에 한 번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맞든 안 맞든 간에 빨리 아래쪽 시야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 부시. 간혹 가다 여기로 바로 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좀 상대의 맵에 보이는 거 보고 아무도 없다 싶으면은 여기도 한번 날려주고요. 그다음에 리시할 때까지 계속 여기 부시에 한번 정도 더 쏘면은 두번 맞으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우리 팀이 역법을 한다 이러면 이제 30초쯤에 여기 가 있는 다음에 35초에서 6초, 7초쯤에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이제 애들 성향에 따라서, 그러면은 한 35초, 6초에 이쪽으로 천천히 회오리를 날리고 라인 복귀를 하면은 1렙 스킬들 중에서 잔나 회오리만큼 센게 없거든요. 풀차징 회오리만큼. 이 위쪽 팀일 때는 일반적인 리시 후에 라인으로 이제 갈때 여기서 좀 기다리다가 이제 애들이 올 때쯤에 이쪽으로 회오리를 깔아보세요. 궁거리 미니언 앞쪽으로 애들이 와요. 되게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배치하고 있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게 이쪽 부시일 때는 여기서 부시 끝자락 반쯤 걸치게 이렇게 까는 플레이를 해주면은 이제 보통 잔나 스킬 빠졌으니까 이제 피하면서 나도 물러가야지 하면서 내려올 때쯤에 회오리가 날라오거든요. 그랩류일 때 이렇게 깔면은 굉장히 맞추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각도가 미니언이 왔다 갔다 하는 라인에 직각처럼 거의 엄청 꺾여 있죠. 과도하게. 심지어 이제 상대방이 무빙을 좀 예측 무빙을 많이 하는 애일 경우에는 더 꺾어야 돼요. 더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이상으로 꺾어줘야지 좀 먹히거든요. 풀차징 회오리가. 이렇게 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은 없어요. 거의 안 맞아요. 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지금 두 가지가 생긴 건데요. 가운데서 회오리를 깔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나 모서리나 이쪽 모서리에서 까는 건데, 그 방향은 이렇게 일자로 깔거나 이렇게 부시를 걸친 이쪽 방향 이상으로 과하게 꺾는 거. 마찬가지로 이쪽 부시일 때는 상대방이 이렇게 대충 있어요. 미니언을 먹고 있고 아군 원딜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도 일로 까는 건 회오리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과하게 꺾거나 끝에서 끝으로 깔거나 일자로. 근데 이거 뭐둘 중에 하나 가위바위보 하듯이 묵찌빠 내듯이 내냐 까냐 그게 아니고, 아까처럼 여기서 일로 깔 때는 상대 서폿이 부시를 먹고 있고 우리를 물려고 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깔고
정면을 노린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회오리 정면으로 깔았구나. 난 물러가야지 하다 맞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갈땐 뭐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쉬를 먹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가운데쯤에 붕떠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나 너네 회오리 맞출 거야 하는 척 하면서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애들이 올라가서 맞을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거꾸로 이제 제가 위쪽 팀일 때는 상대방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쪽에 있어요. 나 너네 맞출 거야 하면서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일로 피해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구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래쪽 팀으로 와서, 이제 방금은 위에서 한 거를, 위에서 일로 가는 거랑 일로 가는 걸 했고, 이제 아래에서 일로 가는 거는 똑같은 원리인데, 상대방 입장에서 잣나가 갑자기 여기서 회오리를 깔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 쪽으로 깐다고 생각하겠죠? 쟤안 보이는 줄 아네, 저격하고 있네, 이러고서 일로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가운데로 날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저격하는 척 부시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까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애들이 자석처럼 끌려올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가끔씩 부시에서 회오리 쓰면은 상대방이 여기가 와도 없어도 회오리가 보이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이 상태에서는 보여요. 근데 알아야 될 게, 시야가 없어도 회오리는 보인다, 이게 아니고, 범위상으로, 범위 안에 있으면은, 이 부시 안도 보이는 거예요. 범위 바뀌면은, 그러니까 원래 안 보이는 곳이면은, 부시가 아니어도 안 보여요. 평지여도, 원래 시야 범위가 없으면은, 원래 시야 범위가 아니면은, 안 보여요, 회오리 까는 거. 여기는 원래 시야 범위니까 회오리 까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 보여요, 부시 시야가 없어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일자가 아니고 과하게 꺾는 거. 이건 언제냐? 항상 이렇게 과하게 꺾는 거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 상대방이 들어오는 게 무서워서 과하게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오리 스킬이 빠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딜교를 하러 가면은 법도 없이 딜교를 하러 와, 스킬 빠졌는데 하면서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반나를 무는 게 무서울 때, 근데 돈은 벌고 싶을 때, 이렇게 깔고 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가오다가 회오리까지 맞는 거죠. 솔랭 영상들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다시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가 없는 경우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 기본적인 라인전에서의 풀타징 회오리 맞추는 법은 이거고, 좀 많이 불리해졌을 때 라인이 바뀌겠죠? 그때 이제 회오리 까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되게 그러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이 회오리 하나로 역전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라인을 가지고 타워 골드를 채굴하러 와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쪽에서 이제 타워를 치고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이쪽에서? 미니언도 올 거고, 가운데로. 여기서 회오리를 까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미니언 밀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이쪽으로 노린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일로 깔자마자 연기를 하고 있으면은 알아서 내려오는 거를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기를 하다가 이제 내려오는 게 보일 때 슬금슬금 앞으로 가서 같이 원딜이랑 같이 핑을 찍고 같이 때리는 거예요. 가끔씩은 상대방이 잣나 한대 쳤다가 타워 어그로까지 끌려서 그냥 킬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실피 대 실피 싸움일 때는 그냥 바로 킬각이 나올 수도 있고, 타워 맞지 않아도. 내가 위쪽 팀일 때도 똑같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일로 가는 거겠죠? 이거 외에도 뭐 추노하는 상황에서 풀타짐 회오리나 아니면 도망가는 상황에서 더 재밌는 풀타짐 회오리가 많지만, 그거는 레지컬 없이 다이아 가는 서포트 추천 영상에도 좀 자세한 설명을 해놨으니까, 회오리 강의 1탄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버릇처럼 습관처럼 쓰는 것들을 좀더 분석을 해서 다음에 2탄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